지난해 수출 호조에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광업, 제조업 출하액이 1년 전보다 15.6% 늘어나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광업 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제품 판매 등을 위해 출고한 금액은 2044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늘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섬유 제품, 가구 등에서 출하액이 줄었지만 석유 정제나 자동차, 전기 장비 등이 대폭 증가했다며 수출 증가와 함께 생산자 물가, 환율 등이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